최근 짜증나는 무더위를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는 핫한 영화 헤어질 결심. 이 영화에서 중국 여배우 탕웨이가 주연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뜻밖에도 그녀는 한국어를 너무 잘해요. 다른 남자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려고 했습니다. 탕웨이의 많은 대사가 한국어로 진행되고 있지만 몇몇 고급스러운 구문들은 통역 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중 하나는 공자의 논어 일부 구문과 탕웨이 자신의 의사입니다. 공자说 知者乐水 仁者乐山 我喜欢海. 먼저 知者乐水 仁者乐山 이 구문을 직역하면 지적인 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한 자는 산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탕웨이는 더 나아가 我喜欢海 라고 하였는데 이는 자신은 바다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탕웨이는 인용한 논어의 한 구문과 자신이 바다를 좋아한다고 함으로써 산을 좋아하는 남편과 대비되는 자신의 모습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일이 이어서 나도 좋아라고 하죠. 즉 이 명언을 통해 둘은 한눈에 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여기서 고문의 한 단어를 배워볼까요? 고대 중국어에서 저는 바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르는 좋아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知者乐水 仁者乐山 이 구문은 표면적으로 사람들이 산과 바다 등의 자연을 좋아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취향이 각각 다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요산요수는 바로 이 구문이 축약되어 만들어진 다자성어입니다. 그래서 乐山 乐水는 산수를 좋아한다는 의미 외에 사람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이 다르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헤어질 결심 속에 탕웨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자성의 의미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